불송사나꾼, 여기까지 와서 추태를 부리나? 와, 여러분, 보여? 이쪽은 이번 임무에서 내 보조를 맡은 치바이어프의 폴라. 보조가 아닌... 착장을 보면 알겠지만 나랑 똑같이 서부에서 온 해결사들이야. 가끔 이렇게 협회에서 내 보조를 멋대로 붙여서 협력 작전으로 의뢰를 해결하기도 해. 어? 그래, 맞아, 맞아. 난 혼자일 때도 빛나는 편이긴 하지만 위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뭐 어쩌겠어. 그래도, 자, 폴라 씨,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줄래? 스바이 협회가 한 자리에서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되다니. 돌, 나위 없이 폭차오르는 이 감동, 가슴이 요동치는군. 매일 영상으로만 본 자들이, 책자로만 보던 자들이, 피겨로만 보던 자들이 직접 걸어다니고 이야기하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다니! 구독중인 해결사 잡지에 나온 해결사들은 대부분 거의 다 모조리 알고 있네. 보시오, 어디! 아, 벌써부터 림버스 컴퍼니를 알아보는 해결사가 있단 말인가? 아이, 이거 참 곤란한데. 아이, 에이, 아이, 그래서 일부러 일면에 본인 사진을 실는 건 과다고 했거든. 본인의 지식에 없는 자들인 걸로 보아서는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조그만 사무소 같군. 모습을 보면 그래도 동부 출신인 것 같으면... 다행이네요. 저분들이 누구인지는 마침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무엇이? 본인도 모르는 해결사를 안단 말이요? 그대가? 메르소? 고개 숙여, 얼른. 같이 쳐다보지 마. 아까부터 계속 마주보고 있는 중이었다. 눈을 피할 이유는 없었다. 그걸 세간에서는 눈썹이라고도 부르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 이젠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계시는데요? 손이라도 흔들어야 할까요? 에이씨. 그럼 이렇게 된 거 만만하게 책 잡히지 않게 다시 쳐다보자고. 어? 당당하게. 바로 앞까지 오셨어요. 아이씨, 답답해. 눈을 왜 피해?
이런 거 수틀리면 바로 육탄전이야. 야! 볼 일 있냐? 어? 넌 또 왜 이 상황에서도 실실 웃고 있어? 아, 여러분에게 이렇게 빠르게 소개해드리게 될 줄은 미처 몰랐어서요. 인사시켜드릴게요. 제 동생 가시춘이랍니다. 동생이요? 자칫하면 몰라볼 뻔했지 뭐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만 해도 내 무릎 만했었잖니. 그건 어릴 때였으니까. 집을 나가서 혼자 대체 뭘 거창한 짓을 준비하고 있나 했더니 이게 전부야? 오빠가 만든 세력이? 아, 세력이 아니야, 시춘. 소개해줄게.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그레고르 씨. 왜 그렇게 쭈뼛거려? 내 이름은 로즈. 됐어?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 아, 이제 보니까 키만 자란 게 아니라 시춘. 나처럼 친구들도 많아졌구나. 새로 사귀었니? 정말 친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묻는 거야? 그리고 다른 오빠 언니들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편이야. 그렇구나. 그리고 가족 중에 몇 명이 여전히 오빠를 찾고 있는 건 알아? 응. 안 그래도 저번에 가완이 형이랑 만나서 잠깐 이야기 나눴어. 그 망나니 오빠를 만나고도 멀쩡한 걸 보니 우는 어지간해도 좋나 보네. 여전히. 시춘, 아까 들었는데 이곳 일대는 위험하다는 것 같아. 사람들이 실종되기도 하고. 너와 일행분들은 안전하게 대피하는 게 어떠니? 진짜 농담이라고 하는 건지 걱정이라고 하는 건지. 저기 말이야, 난 맹한 오빠랑 세력... 아니지, 떨거지들보다 먼저 이곳에 도착했거든? 알아듣겠어? 나도 라만 체렌드 토벌 참가자야. 이 장소가 어떤지는 어떤 장소인지는 내가 더 잘할걸? 참가자라니? 시춘, 네가 이런 걸 참가할 필요는 없지 않니? 토벌 현상금이 필요할 리도 없고. 당연하지. 오빠도 그런 푼돈이나 노리고 여기까지 기어들어온 건 아닐 거 아니야? 푼돈... 그렇지, 푼돈. 그럼...
아니다. 너도 웨이 씨도 대답해 줄 것 같진 않네. 안녕하십니까, 도련님. 와, 오랜만이에요, 웨이 씨. 아직도 시춘에 호이신가 보네요. 부족하지만 여전히 아가씨를 모시고 있습니다. 안쪽은 위험할 수도 있을 텐데. 아, 시춘! 우리랑 같이 다니는 건 어떻겠니? 도련님은 여전하시군요. 아니, 서로의 목표에만 집중하고 여기서 헤어지는 건 어때? 가만 보니까 그쪽들은 불필요한 관심을 받는 데에는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조용하게 다니는 걸 선호해서. 안에선 구태여 아는 척하지 않으면 더 좋고. 그래, 시춘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다시 만난다면 오빠가 적어도 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구나. 네 눈엔 아니었나 보네. 지금 만난 게 나라서 다행인 줄 알아. 다른 언니 오빠들이었으면 그 곱상한 머리통이 이미 바닥을 뒹굴고 있었을 거니까. 응? 고마워. 뭐, 사이 좋은 가족은 내 의외로 흔치 않잖아. 그렇지? 왜 날 봐? 난 그 개자식은 가족으로 생각 안 했어. 아, 아니, 그게 저... 뭘 쳐다보는 거지? 동이라도 팔아나? 아이고, 참... 여전히 변한 게 없네요. 예전에도 저렇게 까칠했다는 거야? 아니요. 예전에도 다른 형제들보다 저를 더 잘 따랐거든요. 시춘은. 예전에는이 아니라 예전에도라고 한 것이 맞소? 맞아요. 하, 저것이... 회의는 저 안에서 하려는 모양인데요? 이제 저희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나설 차례인가? 반가워서 열심히 손은 들었는데 봐주지도 않네. 비정상적인 호흡 숫자의 증가는 10분 전부터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형태는 아니라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호흡을 끝내는 법은 잘 알고 있다만 대신 말해드릴게요. 하나협회에서 온 해결사인가 보네요. 하나협회. 붉은 시선도? 세상에 특색을 볼 줄은. 주목을 받는 게 하나협회만이 아닌데? 이게 당연한 반응인 거죠. 베르길리우스 씨는 색을 부여받은 몇 안 되는 특색 해결사니까. 다들 보고 있어? 맞아, 엄청나지? 그 특색, 붉은 시선도 왔어. 그만큼 이 작전의 규모가 시시하진 않다는 거지. 전에 내가 프리뷰로 방송한 거 기억하지? 딱 내가 예상한 대로잖아. 이 의뢰는 도시 악몽급 그 이상일 거라니까? 아,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난 여러분들만 있으면. 하, 말세군 말세야. 요즘 것들은. 지금부터 이 회의장에서 하나협회가 허가한 공식적인 임무기록용 촬영 외 모든 촬영 행동은 금기로 명한다. 발각될 시 해결사 협회에서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에 따라서는 해결사 자격 정지, 등급 강등까지 이뤄지는 점 각 개인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나는 아무래도 여기서 퇴장해야 할 것 같아. 숭고하게 싸우고 나서 돌아올게. 아, 가!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싶은 해결사 투표 꼭 잊지 말아주고. 오늘 자정까지야? 꼴 좋네요. 저자는 당신 네 사람 같은데 턱이 빠져있는 것 같다만 괜찮은 건가? 하, 신경 쓰지 않는 게 좋다. 라만 차랜드 토벌 작전은 이번으로 네 번째군요. 이 자리에 모인 모두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피사 아카이빙 부서의 3등급 기록직 과장 알레시오. 그리고 저분은 한울이다. 아까 만났던 체사라라는 부장과는 다른 사람이네요? 부장이 직접 나타날 정도의 자리는 아니라는 건가? 자, 그럼 작전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거창하게 회의까지 해.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어. 따로 앉고 싶네요. 저는 말입니다. 관리자님, 이곳과 비교도 아까울 만큼 큰 작전의 지휘를 여러 번. 앞으로 3시간 이내로 이곳에 등장하게 될 라만 차랜드는 수십 명 이상의 해결사들이 토벌에 실패한 공식적인 도시 악몽입니다. 아, 잠시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이제 이 화면에 집중해 주십시오. 라만 차랜드가 탄생한 것 자체는 최소 200년 이상은 되었으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고된 사진과 영상들에 찍혀있는 자재들의 노후 상태로 추측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라만 차렌드가 본격적으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두 달 전입니다. 그리고 이 놀이공원을 이루고 있는 재료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뭐 하러 울고 있어? 피사에서는 토벌에 참가하는 모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아는 정보라고! 이럴 시간에 차라리! 아,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군. 물론 이곳에 모인 사람 중엔 우수하고 꽤 그럴듯한 실력을 갖춘 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래봐야 너희 중 대다수는 이런 도시 악몽 사건이나 처리하다 죽고 다시 채워지는 널리고 널린 해결사 중 하나일 뿐이다. 나와 같은 위치인 1급 해결사조차 되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되겠지. 설사 한두 명이 운 좋게 1급이 된다 해도 여기 계신 붉은 시선과 같은 경지는 꿈도 꾸지 못할 거다. 그저 쓰러진 채 그들의 전투를 보고 차이를 느끼며 죽어갈 이들이 대부분이겠지. 그러니까 저 하나 협회 쪽 해결사 길잡이랑 비슷하거나 바로 아래급은 된다는 거냐? 그래도 역시 붉은 시선님이 더 짱이라네. 그러니 꼴사납게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집중하도록. 협조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라만 차렌드가 이곳에 갑작스럽게 출몰한 이유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이곳이 뒷골목임에도 라만 차렌드가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존재 자체만으로 피사에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 되고 있죠. 그래서요, 여기 땅값이 장난 아니게 내려갔잖아요. 아, 그런가요? 당연하죠. 처음에 적에 출몰했을 때 진짜 장난 아니었다니까요. 밀집되어 있는 건물 한복판에 생겼으니까요. 얼마나 아비규환이었는데요. 아비규환. 아름다운 단어지. 비사의 건물들이 대부분 탄성이 좋아서 나타난 공간만큼 휘어지긴 했지만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라만 차렌드가 만들어지면서 주위에 순식간에 퍼져나오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치고 건물들은 죄다 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 규모의 사고치고 생존자가 많은 편이기는 했죠. 이 사의 특이점으로 세워진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무사했으니까. 지금은 출몰 지점 반경 3km까지는 어떤 건물도 세우지 않는 걸로 규정되긴 했는데. 겨우 3km? 피사의 특이점을 활용한 건물들은 신축성이 높아서 그 안에만 있으면 웬만하면 무너지거나 꺼질 일은 없습니다. 주거지에 라만 차렌드 외곽이 걸치는 정도는
괜찮다는 판단이겠죠. 피사의 모토가 어디서든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는 하니까요. 하지만 그 사다리 났는데 여기로 이사오고 싶어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테니 땅값은 쭉쭉 내려가다 못해 지하를 뚫었다죠. 한때 여기 주민들끼리 참다 못해 피켓도 들고 직접 자경단을 꾸려서 라만차랜드에 쳐들어가기도 했다니까요. 사진에 보고된 것처럼 라만차랜드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놀이공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여러 보고 중 공통된 증언은 반경 8km까지의 인원에겐 음악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호기심을 품은 시민들이 섣부르게 접근하였으며 대다수가 돌아오지 못했지. 그 음악 소리에 사람을 최면 상태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점 또한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저기에 접근 금지 표지판을 세워놓아도 이를 무시하고 들어간 방문객들 또한 많았으니까. 혹시 모를 안전을 위해 저를 포함한 관계자들은 모두 귀마개를 착용할 예정입니다. 라만차랜드라는 게 생겨나면 뭐부터 해야 하지? 일단 너희들이 라만차랜드에 입장하고 나면 반드시 곧바로 전투태세에 돌입해야 한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마주할 것들은 풍선을 나눠주는 친절한 피에로도, 팝콘을 튀겨주는 직원도, 반갑게 손을 흔들며 노래를 불러주는 자들도 아니다. 혈기들 뿐이겠지. 뭐, 혈기? 혈기가 진짜 있긴 한 거였어? 한참 전에 도시의 별로 유명했다던 피피밤 몰라? 그게 엄청난 혈기였다는 소문이 자자했었는데.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 뭐만 하면 살이 붙어서 사실 별거 아니었던 소문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 소문! 피피밤이 얼마나 즐기고 처참할 정도로 강했는지 평생 모를 너희들은 감히 그렇게 입에 가볍게 올릴 자격이 없다. 그래, 그곳에서 너희를 맞이하는 건 오로지 혈귀로 인해 피주머니로 변해버린 자들, 그리고 너희의 피로 갈증을 추리기 위해 이빨을 갈고 있는 굶주린 혈귀들 뿐이다. 아까 미처 전달을 다 못 드렸지만 라만차랜드를 이루고 있는 재료들은 인간의 혈액입니다. 약 200년 전의 것이죠. 혈귀는 피로 놀이공원을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오로지 혈귀들 뿐이라는 건 참 마음에 드는군. 어중간한 놈들은 금세 쭉쭉 나자빠질 테니까. 해결사들은 말투가 다 저래? 전에 이스도 호수에서 저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까딱하다가는 목숨이 날아가게 생긴 마당에 눈앞에 놈들이 태평하게 졸기나 하고 있으면 심성이 사나워지게 된다고요. 아, 안 졸았어. 아까 어떤 새끼가 내 발에 있는 힘껏 밟아댔거든. 날씨가 좋네요, 오늘.
이어가자면 라만차 랜드 안에서 약 6시간 정도가 지나면 퇴장을 알리는 음악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 또한 생존하여 돌아온 해결사들과 입장객에게서 나온 일관된 증언이지. 퇴장 음악이 들릴 때부터 30분 내외로 라만차 랜드를 벗어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음 토벌이 열릴 때까지 라만차 랜드에 갇혀버리게 된다. 사실상 혈귀들과의 기약 없는 동침이지. 그때까지 살아남는 놈들이 있다면 말이지. 특정 놀이기구엔 실종자들이 탑승하고 있다고 증언 또한 있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신경 쓸 요소는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증언들을 토대로 본다면 라만차 랜드는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생존자들의 정보들을 통해 만든 지도를 보여주지. 현 시점에서 이 마지막 구역까지 진입한 자들은 아무도 없다. 단 1, 2, 3구역의 특정 장치를 모두 가동시켜야지만 마지막 구역에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만 파악되었지. 참고로 현재까지 가동되었던 장치는 1구역과 2구역뿐. 아직 3구역은 가동된 적이 없다. 좋아. 우리들은 곧바로 3구역으로 달려가면 되는 건가? 아니. 모든 장치는 라만차 랜드가 사라짐과 동시에 초기화된다. 아, 즉 여기 있는 인원들을 나누어서 각각 1구역부터 3구역까지 입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았어. 각자 맡은 구역으로 간 후에 장치를 가동시키고 다 같이 마지막 구역에서 집결해야 한다는 거군. 1, 2, 3구역의 모든 장치를 가동했다는 전제하에 말이야. 맞습니다. 라만차 랜드 토벌의 핵심은 마지막 구역에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죠. 그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나? 재밌잖아요. 1, 2, 3구역의 모든 장치를 가동시켜야 하지만 마지막 구역이 개방된다는 규칙은 마치 놀이 같지 않나요? 라만차 랜드를 토벌하러 오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조건을 세워주고 있는 것 같지. 우리가 혈귀들의 속내를 어떻게 알겠어? 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 족속들이니. 하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 우리 협회는 토벌금을 목표로 온 것이 아닌 의뢰자의 구출을 위해 참여했다. 우리 협회라고 정없이 말하지 말고 쉔크 협회도 함께 말해줄래? 따라서 츠바의 협회와 쉔크 협회는 1, 2, 3구역으로 들어가 장치를 가동시킬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신이 말해주는 게 정확하겠군. 아, 그러죠.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각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피사에서는 토벌 분배금이라는 것을 측정하여 라만차 랜드 토벌에 각자가 얼만큼의 기여를 했는지를 계산한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뭐, 토벌이 무사히 된다는 가정에서겠지. 따라서 토벌이 목표가 아니신 분들은 그 정산에서 제외된다는 것만 유의해 주신다면 별도의 의뢰를 완수하러 구역을 이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의 의뢰인지 그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확인했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출토록 하지.
말 나온 김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하지. 은근슬쩍 우리 사무소에 묻어가서 도벌금을 한탕 해보려는 놈들은 사냥 대상에 포함시킨다. 아, 참고로 얘 진짜 한다며 하는 놈이야. 내가 못 말린다. 살벌하네요. 비록 돈이 걸려있는 의뢰이긴 하지만 더 이상의 실종자와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 따라서 모두가 아낌없이 힘을 모아야 하는 작전이라는 걸 명심해 주도록. 가능하다면 협조하지. 구역으로 가는 존은 어떻게 편성할 계획이죠? 우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잠재력, 소속별 인원을 토대로 적절하게 배치할 생각이다. 그럼 한 구역에 너무 많은 인원이 가는 건 피해야겠네요. 가령 우리 인원과 10명 이상의 떼거지 인원들이 섞인다던가. 너무 많은 인원이 한 구역에 다 몰리는 건 최대한 피할 생각이다. 쟤 너무 노골적인데. 딱히 저희 쪽에서도 같이 다니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질문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각 구역에 나눌 조를 짜서 여러분께 전달을. 잠깐! 이거 제 환청이 아니라 진짜 돈키호테 씨 목소리인가요? 오야, 아 이제 진짜로 잠겼어. 아니 어쩜 지금이야말로 자는 척을 할 타이밍일지 몰라. 옛날 같았으면 직결 처분이었다. 뭐시죠? 제일 중요한 전달 사항이 빠진 것 같네만. 그랬나요? 아, 잠시만요. 방문객들을 구조하는 작업은 언제 하게 되는 것인가? 스바이 협회 분들과 쉔크 협회 분들만으로는 방문객들의 구출이 다소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일세. 너 혹시 말해 새로운 컨셉 뭐 그런 거야? 아, 신선하긴 하네. 아, 물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 유행은 조금 지나버렸지만 적어도 우리 시청자들은 좋아할 것 같진 않은걸. 다소 오해가 있는 듯하군. 우리의 목표는 방문객 전원 구출이 아니다. 보안상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우리의 의뢰인은 특정 방문객의 생존을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을 구출하는 역할은 누가 맡게 되는 것인가? 얘 진심인가? 어디서 온 놈들인데? 뭐야? 나도 좀 보자.
우리처럼 별도로 계약을 치르고 온 것이 아니라면 실종자 구출에 대한 보상금은 전단지들을 통해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인은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세.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왜 구출하는 역할은 아무도 맡지 않은 것인가? 스바이 협회, 그대들은 당신의 방패라는 표어를... 방패긴 방패지. 정식으로 의뢰를 신청한 자에게만 세워지는 철의 방패. 해결사는 고작 돈의 흐름으로 목숨을 저울질하진 않아야 하지 않나? 대체 언제부터 협회 해결사들이 이렇게 전락되었는가? 못 들어주겠군. 지금 내가 누군지는 알고 그런 소리를... 알고 있네, 까미오군! 쉔크 옆에 삼가 소속 해결사 월간 잡지에도 꾸준히 게재되는 자! 현재 같이 저녁을 먹고 싶은 해결사의 7위! 잘 알고 있네. 뭐, 잠깐, 고작 7위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 그러면 이것 또한 알고 있겠지. 우리 쉔크 옆에는 할 말이 있을 때 단순히 입으로 나불거리진 않아. 정식적으로 결투를 신청하지. 목숨을 걸고. 그렇다면! 결투에서 이긴다면 본인의 말을 진정으로 들어주는 것인가? 뭐? 만약 본인이 승리한다면 본인을 도와 실종자들을 구출할 것을 맹세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일세. 그럼 네 말은 나한테. 이 돈키호테! 신념에 따라 그대에게 결투를 신청하겠네! 일단 브리핑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할 듯 보입니다. 동공이 평소보다 확장되어 있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것으로 봐서는 어떤 말을 하든 소용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단테, 공터에서의 전투는 운운운이 적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처럼 해결사들의 시선이 몰린 상황에서 소득 없는 전투를 위해 시계를 공개적으로 돌리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세계의 인격을 가져오는 것, 에고의 사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필요 없으니 걱정 마시게. 쉔크 협회의 결투는 정정당당해야 하는 법. 처음부터 본인은 신성한 결투에 관리자 나리의 힘을 빌릴 생각은 없었다네. 좋아. 주위에 내 팬들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 누군가는 입소문을 내주겠지. 내 온정을 담아 장갑은 던지지 않도록 하지. 무기를 뽑아라, 애송이!
출진이다! 출진이다! 나를 지켜보고 있었군. 출진이다! 출진이다! 이까지 상처로는 본인을 굴복시킬 수 없다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네. 더 상대하기도 아까운 자군. 이런 싸움이 소문나면 괜히 내 이미지만 망가지겠어. 그만해라, 까미호. 만인의 안전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 않나. 상대를 못 가리고 버튼 소리를 짓거리는 것은 고쳐야 마땅하지. 해결사가 어쩌고 나불대다니. 언제부터 해결사가. 소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 라만차랜드에 진입하기 전에 쓸데없이 힘을 빼놓는 건 피하고 싶군. 더 이상 힘겨루기를 이어간다면 내가 직접 제재를 하겠다. 약 1시간 정도가 남았군요. 1시간 후에는 언제 라만차랜드가 나타날지 모르니
팀마다 모여 계셔주시는 게 안전할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네. 주변 구경이라도 가볼까? 남아있어라. 마지막 전달 사항이 있으니. 교육 같은 건 좀 끝나고 해도 되지 않겠냐? 꼬맹이가 사고 친 건 맞지만 그래도 별일 없었잖아. 회사 측에서 제공할 단독 정보가 있어서 남으라고 했을 뿐이다. 붉은 시선 날이! 아까는... 문제 삼지 않을 테니 조용히 듣기나 하도록. 붉은 특색이시오? 본인은... 언제나 그대에게만 충정을 바칠 것을 맹세하겠네.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줄 자는 현재 일신상의 사정으로 이 자리엔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가피하게 기기를 활용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바란다더군. 들리나? 아까는 공식적으로 허가가 된 영상이 아니면 모두... 물론 허가는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 장소에서 들려오는 모든 참가자의 대화는 B사에서 녹음하고 있지. 그 정도면 녹음이 아니라 도청 아닌가? 물론 그쪽에서 대가 없이 제공한 호의는 아니다. 라만 차렌드를 만든 운용을 잡아오는 것과 관련이 있는 정보라는 것을 설득해야 했지. 링무스 컴퍼니 LCD부서의 현장 추리팀장 모제스라고 한다. 오래전부터 뒤틀림 현상에 대해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했었지. 그리고... 나도 있어, 나도! 오랜만, 에즈라야. 너희, 혈기를 잡으러 간다며. 탐정님, 아니, 팀장님의 조언도 없이 그냥 갈 셈이었어? 아, 우리 팀장님은 말이지. 왕년에 혈기들을 여러 상대하고 다니시기도 했어. 말씀 좀 해주세요, 팀장님. 그때 막 휘리릭 아리릭 하고. 그래, 일전에는 혈기들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상대해본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혈기중 산모, 그러니까 제1권석과도 만난 적이 있었지. 어? 잠깐만요. 제1권석이면 저번에 만난 게 제6권석, 그리고 제7권석이었으니까. 뭐, 그날의 자세한 얘기까지 하기에는 이야기가 길어지니 생략하도록 하지. 일권속을 처치했는가? 그럴 리가. 팀장님이 봐준 거야, 봐준 거. 정확히는 그자가 나를 봐줬다고 보는 게 더 올바르겠지. 너희들이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피비린내가 날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자는 내게 의자를 내어주었고, 우리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지. 뭐? 혈기놈이 뭘 내줬다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 소리냐? 야마! 너 탐정... 아니, 팀장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뭐, 혈기라는 인상이 너희들에겐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혈기들은 지금까지 봐온 뒤틀림과 동일한 존재라고 단언했다. 그때 내게 보인 피로 일렁이고 찬란히 있는 눈동자는 뒤틀림과 유사하다 생각했으니까. 그제는 내 말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더군. 하지만 정정하고 싶군. 혈기는 단순히 뒤틀림 현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본질은 뒤틀림과 유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뒤틀림이 아니었다. 우리는 뒤틀림을 해결하듯 혈기를 풀어내려다 실패했지. 그 근원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연구를 진행 중이라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겠군. 그런 셈이지. 마침 이야기가 나왔으니 백야와 흑주 이후 뒤틀림으로 발생하는 혈기가 아닌 너희가 주요한 제대로 된 혈기의 기준에서 권속을 설명하지. 태초의 혈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권속으로 만들었다고 전해지지만, 그렇게 탄생한 제1권속부터는 긴 생애 동안 단 두 명의 권속밖에 만들지 못한다. 가족을 무분별하게 만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그렇대. 이거 내가 그린 거야. 잘 그렸지? 어, 하긴 카세트라는 녀석 샤샤를 권속으로 만든 걸 꽤 아까워하는 눈치였지.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파우스트도 쉽게 알 수 없는 발언이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혈기를 하위 권속, 권속을 만든 혈기는 상위 권속이라고 부르지. 권속 앞에 붙는 숫자가 하나씩 오를 때마다 유의미할 정도로 힘과 능력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많다라는 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정확히 들었어! 뒤틀림이 제각각이듯 혈기도... 나머지는 팀장님이 설명해 줄 거야. 혈기 또한 상위 권속에 따라 능력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란은 대체로 불가능하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심리적인 거부감이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부모 자식처럼 말인가? 그래, 위아래로 어버이나 자식이라 서로를 부르는 걸 보면 비유가 아니라 상위 권속과 하위 권속의 관계는 부모를 따르는 자식과 동일하다. 그래서 그런 반란을 배륜이라고 받아들인다더군. 피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게 되듯이 거스를 수 없는 가족이라는 개념도 새로 더 씌워지는 거다. 머릿속에서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는 거지. 제일 아래에 있는 피주머니들도 그래서... 그들은 다르다. 피주머니와 혈기는 가족 같은 뺏어 한 말을 붙일 수도 없는 관계지. 권속이 되지 못한 찌꺼기. 피를 보충하기 위한 휴대용 식량. 딱 그 정도의 위치다. 탐정님, 아니 팀장님, 그 얘기도 해주세요. 왜 제가 그것들 무거지를 확 꺾어버린 다음에 물속에 천공하고... 그래, 혈기들은 물에 대해 극도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물에 접촉하여 물리적인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혈기는 물을 두려워하더군. 뭐라? 그럼 물을 잔뜩 들고 가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너희들이 곧 방문할 혈기들만의 공간에선 물은 있지도 않겠지만. 아, 그쪽에 뒤틀림을 감지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전달받았다. 비공식적으로 들은 사항이긴 하지만. 반갑군. 기회받을 수 있는 차지가 된다는 건 기쁜 일이지. 언젠가 실제로 보게 될 날이 오면 좋겠어. 아쉽다. 우리도 갔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거기 해결사들은 누구누구 왔어? 아까 들으니까 그 재수없는 까미언도 간다는 것 같던데. 만나면 나 대신 뒤통수 한 대만 까주라. 그 자식 방송하는 곳에서 한방 먹여주려고 했는데 날 차단했단 말이야. 이미 우리 쪽이 까였어. 아, 베스파! 그거 단단히 막고 있으라고 했잖아! 저쪽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을 하고 있나보. 모제스, 당신은 이쯤으로 하시죠. 그러지. 뭐, 더 말해줄 거 없어? 상위 권속 중에는 물에 대한 공포심을 이겨낸 혈기도 있다더군. 피는 언젠가 물보다 진해지는 법이지. 그 외에는 따로 말해줄건. 아, 이걸 말해두는 편이 좋겠군. 그들은 너희의 생각보다 피에 대해서 더욱 절실하다. 뭐야 그게?